툴박스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미지에서 드래그해서 네모를 그려 주실게요. 옵션 바이 필 색상 상자 클릭하고 임의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요. 스트로크 색상 상자 클릭하고 난을 선택을 하실게요. 무브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렉탱글 1번 레이어를 우클릭하고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메뉴를 선택해서 레이어를 변환시켜 주시고요. 에디트 메뉴에서 트랜스폼 워프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각 포인트와 이미지의 안쪽을 드래그해서 유리병 모양에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눌러서 확정을 지어 주시고요. 렉탱글 1번 레이어의 썸네일을 따닥 더블 클릭하면 창이 하나 열리게 되고요. 매핑할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고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Ctrl T 키를 눌러 주시고요.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하고 네모 안에 맞출게요. 그리고 다시 엔터 키 눌러서 확정을 지어 주시고요. 이제 Ctrl S 키를 누르면 매핑이 되게 됩니다. 레이어 패널의 블렌드 모드에서 오버레이를 선택해주고 마치면 되겠습니다.